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2과목 PC 운영체제입니다. 이 과목 PC 운영체제는요, 사용자에게 가장 친숙한 과목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능들이 여러 방면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윈도우즈 10의 기능과 파일과 폴더의 관리,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관리 등 컴퓨터 조작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요, 직접 실습하면서 공부를 하면 더욱 효과적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챕터, 한글 윈도우의 기본 기능입니다. 한글 윈도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으로서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공부를 하세요. 한글 윈도우의 특징, 자주 나오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의 고급 옵션, 부팅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옵션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키, 도움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한글 윈도우즈 운영체제 시작에서 종료까지 환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한글 윈도우의 10의 특징입니다.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우는 한글 윈도우즈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종류 중에 하나가 한글 윈도우즈 10입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은요, 하드웨어를 작동시켜 줄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운영체제는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이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있으면서 어떤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한글 윈도우즈 10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자원을 관리해주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또 그리고 안정성 있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건 한글 윈도우즈 10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 윈도우즈 10의 특징입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윈도우의 특징은요, 일반적인 윈도우의 특징에다가 윈도우즈 10만의 특징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윈도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또는 특정 기능을 소개한 다음에 이것이 어떤 윈도우의 특징인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별로 표시된 것들은요, 그 전에 많이 출제되었던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선점형 멀티태스킹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 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둘 이상의 작업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을 멀티태스킹 환경이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행사해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제어권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안정적인 운영체제를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자, 선점형의 반대는 비선점형이 있습니다. 비선점형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점형은 이제 제어권이 운영체제에 있다면 비선점형은 프로그램에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비선점이라고 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MS-DOS와 같은 운영체제는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이 되겠습니다. 자, 선점형 같은 경우는 작업의 중요도라든지 소모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선점형 멀티태스킹입니다. 아, 요게 이제 많이 출제되었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UI이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지금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서 그래픽으로 된, 그림으로 된 그런 아이콘들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GUI 환경이라고 하고, 아, 이거에 이제 그 반대 환경은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라 해서 CUI 환경입니다. 주로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동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어떤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죠. 아, 여러분들이 뭐 프린터를 설치한다든지 USB를 꽂는다든지 하게 되면 새로운 하드웨어죠.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읽혀주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64비트 운영체제입니다. 자, 램 메모리가 4GB가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64비트 CPU를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아, 64비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8비트가 1바이트예요. 8비트가 1바이트니까 64비트면 8바이트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를 처리를 할 때 8바이트면 8개의 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8바이트, 8글자씩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바이트로 처리할 때보단 8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요, 운영체제에서 파일의 이름, 이런 것들을 지정해주고 저장하는 어떤 전체 구조를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 어떤 FAT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FAT 16, FAT 32, NTFS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이 64비트 운영 체제에서는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거의 그 무제한의 하드디스크 용량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에 강한 그런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빠른 검색이 있어요. 검색이 굉장히 지능적이고요. 사용자하고 친숙하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별로 관련 문서별로 그림이나 음악, 이메일 이런 항목별로 분류되어서 검색해 줄 수 있는 그런 검색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에어로 스냅이라고 해서요. 창을 화면의 가장자리로 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에어로 스냅이라고 하고요. 에어로 기능 중에서 에어로 피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작업 표시줄 오른쪽 끝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바탕화면이 미리 보기가 제공이 됩니다. 이런 걸 에어로 피크. 그다음에 에어로 쉐크이라는 것, 쉐크는 흔들다 라는 뜻이죠. 창의 제목 표시줄에서 마우스를 막 흔들게 되면 현재 창을 제외하고 모두 최소화되고요. 다시 흔들면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로 기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치 스테이지라고 해서 프린터라든지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어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PC에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에서 어떤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드라이브라고 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요거가 이제 그 파일 탐색기하고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문서나 비디오, 사진, 음악 이런 파일들을 쉽게 찾고 파일을 저장하는 안전한 위치의 관리 폴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데스크탑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가상 데스크탑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용 작업하고 업무용 작업을 분리해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그런 바탕화면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웹브라우저입니다. 기존에 썼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제 마이크로 엣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웹브라우저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가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니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웹과 일정 앱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유료로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글 윈도우즈 10의 도움말입니다. 자, 도움말을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작에 보면은 도움말이라는 걸 클릭할 수가 있겠고요. 시작 단추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검색 상자에서 도움말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겠고, 파일 탐색기 창이라면 F1 키를 눌러서 도움말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말은 이제 새로운 어떤 기능이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 사용자가 잘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원센터에다가 문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피드백 보내기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떤 현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가 내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해결 방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과 같이요, 하이퍼텍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그거와 연관된 도움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도움말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막 사용자가 직접 추가하거나 뭐 이동하거나 삭제하거나 편집하거나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할수 있는 거 복사 인쇄 가능합니다. 네, 편집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어떤 기능을 잘 모르겠으면요,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뭐 바로가기 키 이렇게 뭐 작업 표시 줄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실행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거와 관련 있는 다른 도움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장치를 눌러서 윈도우즈 10이 실행된 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부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부팅의 단계인데, 부팅의 단계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전원을 딱 키면 롬 바이오스에서 CMOS 내용을 점검한 다음에 파워 온셀프 테스트를 수행한다. 첫 번째요. 다음에 이제 마스터 부트레코드 MBR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읽은 다음에 시스템 파티션을 찾아서 부트 섹터를 실행해서 메모리로 로딩을 합니다. 하드웨어를 인식해주고 레지스터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와 각종 드라이버를 읽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즈로 로그인한 다음에 이용자 정보를 읽고 바탕화면이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 부팅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글 윈도우즈 10의 고급 옵션입니다. 윈도우즈 시작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PC 다시 시작을 사용을 합니다. 자, PC 다시 시작은 시작 메뉴에 설정에 보면 업데이트 및 보안이 있고요. 여기에 복구 고급 시작 옵션, 지금 다시 시작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시작이 되고, 또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누르면 고급 옵션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옵션 선택창에서 계속은 이제 종료 후 윈도우즈 10 표준 모드로 재시작하는 거고요.
장치 사용은 뭐 USB 드라이브라든지 네트워크 연결 또는 윈도우즈 복구 DVD 사용입니다. 문제 해결은 PC 초기화 및 고급 옵션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고급 옵션 메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옵션 메뉴의 기능을 그런 기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고급 시작 옵션 메뉴가 있습니다. 디버깅 사용, 부팅 로깅 사용,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 안전 모드. 안전 모드인데 네트워킹 사용이 있고요. 안전 모드인데 명령 프롬프트 사용, 그다음에 드라이버 서명 사용 안압, 그다음에 malware 방지 보호 조기 실행 사용 안압, 그다음에 오류 발생 후 자동 다시 시작 사용 안압 해갖고 고급 시작 옵션 메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버깅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시스템 관리자용으로서 커널 디버거를 사용해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팅 로깅 사용 같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로드한 파일을 포함해서 그 파일을 시작하는 동안에 로드한 모든 드라이버를 나열하는 ntblog.txt 파일을 저장하면서 시작하겠다 하는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가 저해상도입니다. 1024-768로 시작하겠다라는 게 있고 안전 모드 잘 나오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어떤 최소한의 그 핵심 드라이버와 서비스만으로 윈도우즈를 시작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이 제어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CD-ROM 드라이버, 프린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모드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안전 모드는 어쨌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lware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 드라이버 조기 실행이 실행되지 않도록 해서 malware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드라이버가 설치되도록 함이라는 메뉴가 또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시스템 구성입니다. 자, 요거 시스템 구성창을 이용해서도 안전 모드로 부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작에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시스템 도구를 클릭하거나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 실행에서 요거 MS 컨피그 요걸 이용해 주면 이 시스템 구성창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시스템 구성창에 보면 부팅이라는 탭에서 부팅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부팅이라는 탭에 보면 부팅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안전 모드를 체크를 해서도 안전 모드로 부팅할 수가 있고요. MS 컨피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즉 시스템 구성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컴퓨터 시스템의 종류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한 후에 종료할 때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닫은 후 윈도우즈 10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해서 전원을 끄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작에 전원을 눌러서 시스템 종료를 선택해서 종료를 합니다. 자, 여기 그 시스템 종료 메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이 절전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 모니터와 하드웨어를 완전히 그냥 최소 전력으로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시스템 종료는 이제 이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끄는 상태가 됩니다. 전원을 켜는 걸 부팅이라고 한다면
완전 종료할 때는 시스템 종료를 통해서 안전하게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 요거는 그 어떤 변경된 윈도우즈 설정을 저장하고 메모리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고급 시작 옵션 메뉴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작해 보면 이제 사용자 로그온이 되었을 땐 유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정을 변경하거나 로그아웃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누르면 이 사용자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사용자 이름 같은 경우는 입력한 설정한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가면은 이제 계정 설정 변경이 있고요. 잠금 로그아웃, 그다음에 로그인된 사용자 이름, 다른 사용자 이름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계정 설정에서는 사용자 계정 정보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잠금은 암호를 두었을 경우에 잠금 상태로 이제 암호를 넣어서 다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아웃은 현재 실행 중인 앱을 종료하고요. 완전히 그 계정을 종료한 다음에 새로운 어떤 사용자로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그다음에 로그인된 그런 사용자 이름도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 상태를 그대로 두고 다른 사용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시작해 보면 유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하기입니다. 자, 마우스 사용하기입니다.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 앤 드롭, 바로 가기 메뉴. 자, 클릭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눌렀다 떼는 동작입니다. 어떤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취소할 때할 수가 있겠고요. 더블클릭은 왼쪽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누르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어떤 앱을 실행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경우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드래그라고 하고, 그것을 떼는 동작을 드롭이라고 합니다. 창을 이동하거나 창의 크기 조절, 그다음에 파일의 이동이나 복사,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이런 것들에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가기 메뉴인데요. 이것은 자주 사용하는 그 어떤 윈도우즈 기능이 있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호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나눈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 또는 팝업 메뉴 또는 단축 메뉴다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은 마우스 포인터입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사용 상태에 따라서 마우스의 위치와 기능을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윈도우즈 시스템의 제어판에 보면 마우스 포인터라는 탭이 있고요. 여기서 모양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가 있고, 요거의 폴더의 위치는 윈도우즈에 보면 커서 CURSOR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마우스 포인터 파일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확장자가 CUR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가 ANI라는 것도 있습니다. ANI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 형식이라 그래서 움직이는 모양, 그런 것들은 ANI이고요. CUR은 이제 정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핵심 포인터는요, 이 모양하고 기능을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 물음표가 들어있으면 이제 도움말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가 있으면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입니다. 사용 중은 동글동글한 모양이 되겠죠. 이 모양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에 정밀도 선택, 텍스트 선택, 필기, 사용할 수 없음,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된 기호입니다. 그리고 수직, 수평, 다음에 그 대각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동 모양,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대체 선택, 연결, 위치, 사용자 선택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죠. 그런데 이거는 언제든지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인 포인터 모양이고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키보드 사용하기입니다. 한글과 영문은 키보드의 한영을 눌러서 변환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은, 한자는 한글을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자키를 눌러서 변환을 해주고요. 한자를 눌러서 다시 한글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한글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자음, 쌍기역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걸 입력한 다음에 한자키 눌러서 나오는 문자표에서 선택을 합니다. 제어판의 키보드에 보면은 문자 재입력 시간이나 반복 속도, 커서 깜빡임 속도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대소문자고요. 이거는 숫자키, 방향키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면 이동이나 이동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겠고, 컨트롤 알트 딜리트라고, 컨트롤 쉬프트 알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혼자서는 못 쓰고요. 다른 키하고 조합해서 사용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에 그 바로가기 키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를 하나 이상,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을 조합해서 만드는, 입력해서 사용하는 키가 되겠고요. 자,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주면 이제 어떤 메뉴들을 더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들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윈도우즈 10에서 자주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입니다. 키보드에 보면은 F1부터 F12까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이제 F1은 도움말입니다. 윈도우즈 도움말. F2는 이름 바꾸기. F3은 검색이라고 하고요. F4는 주소 표시줄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그 새로 고침에서 F5키가 있고요. 그다음에 F6은 창이나 바탕화면의 화면 이동할 때 사용하는 키가 됩니다. F10은 그 메뉴, 주메뉴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서 사용하는 키가 있고, 이렇게 Alt, Ctrl, Shift 해갖고요. 다른 키하고 조합해서 사용하는 키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도 물론 출제가 되지만, 여러분들 윈도우즈 사용하면서 훨씬 빠르게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을 종료하겠다, Alt F4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lt ESC 같은 경우는 항목을 열린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Alt Enter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한 항목의 속성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창 조절 메뉴 표시하는 게 Alt Spacebar입니다. 제가 자주 나왔던 거 위주로 한 번씩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lt Tab 요거는 열려 있는 그 앱 간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Alt F4 같은 경우는 창을 종료하는데요. Ctrl F4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문서를 선택할 수 있는 앱. 예를 들어서 엑셀이나 이런 파워포인트 같은 거 보게 되면 엑셀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엑셀 문서 안에 여러 개의 문서를 열어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MDI라고 해서 그 멀티플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창만 종료하겠다 할 때는 컨트롤 F4입니다. 컨트롤 A는 OD라고 외우면 돼요. 모든 항목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컨트롤 C 복사고요. 컨트롤 D 이거는 삭제. 컨트롤 V는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X는 이제 이동할 때 잘라내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Z 이전 그 작업 취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키가 컨트롤 드래그, 그다음에 쉬프트 드래그인데요. 컨트롤 드래그 앤 드랍 같은 경우는 선택한 파일이나 폴더를 같은 드라이브로 복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쉬프트 누를 때는 이동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드라이브냐 다른 드라이브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집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파일 탐색기에서 새롭게 나올 거고요. 많이 쓰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앤 드롭, 요거 바로가기 아이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딜리트 같은 경우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컨트롤 D 또는 딜리트 누르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바로 삭제가 된다라는 거죠. 시작하면 열기 컨트롤 ESC 이런 거. 그다음에 작업 관리자 창 컨트롤 쉬프트 ESC. 그다음에 이거는 캡처하는 키예요. 윈도우에도 이제 캡처 메뉴가 있는데 키로 이용할 때는 화면 전체를 캡처하겠다 할 때는 프린트 스크린 키보드에 있습니다. 네, 현재 창만 하겠다라고 할 때는 Alt 프린트 스크린 눌러서 현재 창을 캡처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Ctrl V 이런 거 이용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로고 키 하고 바로가기 키입니다. 자, 키보드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윈도우 로고 키라고 그래요. 키보드에 있고요. 이거 시작 화면 열기 또는 닫기가 됩니다. 한번 누르면 메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닫기가 됩니다. 아, 이거하고 같이 누르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로고 키하고 D 데스크탑으로 외우세요. 바탕화면 표시 및 숨기기입니다. 그다음에 파일 탐색기 윈도우 E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하고 L PC 잠금 또는 계정 전환입니다. 윈도우 로고 키하고 M 하면은 최소화입니다. 최소화된 걸 복원하겠다 하면은 쉬프트 가운데 눌러주면 돼요. 윈도우 로고 키, 쉬프트 키 M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 로고 키하고 R 눌러주게 되면 실행 대화 상자. 실행 대화 상자에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실행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윈도우 로고 키하고 R키 눌러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검색창은 윈도우 로고 키하고 S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U 하게 되면 접근성 열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클립보드에 이제 기록되어 있던 목록 보는 걸 윈도우 로고 키하고 V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윈도우 로고 키하고 포즈 있습니다. 시스템 속성 창이라고 해요. 이런 거 이용하면 빠르게 우리가 어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밑줄 친 것들이 자주 나왔던 그런 기출 문제에 나왔던 바로가기 키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키들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자주 나왔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글 윈도우 10의 구성 요소입니다. 창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윈도우 10이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그 제목 표시줄이 나와 있고요. 제목 표시줄 현재 선택된 어떤 폴더명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은 다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창 조절 단추 있고요. 최소화, 최대화, 닫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리본 메뉴, 이렇게 메뉴 밑에 보면 리본 메뉴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선택하게 되면, 주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리본 메뉴가 변경이 되고, 주소 표시줄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 단추가 있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탐색창입니다. 폴더명들을 표시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탐색창에서 표시된 그런 항목을 오른쪽에 내용 표시창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상태 표시줄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전체 항목 수나 선택된 항목 수 이런 거 나와 있고, 스크롤바 나와 있습니다. 주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모아놓는 키예요. 모아놓은 메뉴입니다. F12나 Alt 누른 다음에 주메뉴 옆에 나오는 영문을 눌러주게 되면 주메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홈, 공유, 보기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이 파일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하위 메뉴들이 이제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F1을 눌러서 리본 메뉴를 표시하거나 확장해서 표시하거나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그 파일 메뉴 안에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리본 메뉴나 아이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창 조절 메뉴 요거는 왼쪽 그 제목 표시지 왼쪽에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요. Alt 스페이스바 눌러주게 되면 창 조절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스템 조절 메뉴다라고도 하는데요. 창의 크기를 이동하거나 최대화, 최소화, 닫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메뉴, 요거는 많이 나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팝업 메뉴 또는 단축 메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내가 어떤 개체를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이 하위 메뉴가 달라집니다. 바탕화면일 때 바로가기 메뉴고요.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가기 메뉴, 그 다음에 시작 단추에서 바로가기 메뉴, 작업 표시줄에서 바로가기 메뉴 이렇게 항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바로가기 메뉴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나오는 메뉴고요. 바로가기 키는 바로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단축키라고 합니다. 뭐 윈도우 로그 키하고 같이 누르던가 컨트롤 알트 쉬프트하고 같이 눌러서 실행하는 키 이런 걸 바로가기 키라고 하고요. 바로가기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밑에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대화 상자입니다. 특정한 작업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입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화 상자입니다. 자, 이 대화 상자 안에서는 탭 항목이나 Shift 탭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대화 상자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런 구성 요소, 여기다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크기 같은 거 입력을, 수치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항목이 목록형으로 나와 있는 목록 상자, 리스트 박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콤보 박스라고 해서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라디오 단추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하나만 반드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체크박스는 확인란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 또 선택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이나 취소 같은 게 이제 버튼이라고 해요. 명령어들을 실행하거나 실행했을 때 취소하거나 적용하거나 이런 즉각적인 작업을 할수 있는 단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앱의 실행과 종료입니다. 자, 윈도우즈 10의 앱의 실행. 앱이라는 건 프로그램입니다. 자, 윈도우즈 10부터는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 대신에 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앱 목록에서 항목을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고, 아니면 시작 단추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주면 시작 오른쪽에 보면 검색이 있습니다. 거기서 앱 이름을 직접 입력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파일 탐색기에서 실행할 앱을 더블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 단추에서 바로가기 메뉴인 실행 눌러서요. 직접 명령어들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빠른 실행 아이콘의 바로가기 메뉴에 표시되는 점프 목록. 아이콘에서 보시면은 실행 아이콘에 보면 바로 오른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최근에 실행한 목록이 나옵니다. 전품 목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료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앱에서 파일 메뉴에 닫기 또는 창 조절 단추에서 닫기 창 조절 요거는 창 조절 메뉴고요. 이건 창 조절 단추입니다. X는 단추예요. 바로가기 키로는 Alt F4 키입니다. 그다음에 그 작업 표시줄에 이제 실행 중인 앱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가기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창 닫기 이렇게 눌러서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파일 이름 등에서 특정 파일을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실행해서 연결해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이걸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요, 파일의 그 확장자에 따라서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는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연결해서 실행할 앱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결할 앱이 없다라고 했을 땐 다른 앱을 선택한 다음에 추가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의 속성 창에서 연결 프로그램의 변경을 이용해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다른 확장자를 가진 파일에 대해서 같은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확장자를 가진 파일에 대해서 다른 연결 프로그램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파일이 있고 B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게 파일 형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공통으로 C라는 연결 프로그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장자가 예를 들어서 HWP인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래 한글 확장자인데요. 이 하나의 이 같은 확장자에 갔는데 다른 연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그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이 삭제되더라도 실제 프로그램이 삭제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결 프로그램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응답하지 않는 앱의 종료. 자,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사용 중 응답하지 않는 앱을 강제 종료하거나 프로세스를 끝낼 때 Ctrl Shift ESC 누르거나 Ctrl Alt Delete를 눌러 나오는 작업 관리자, 이게 작업 관리자 창입니다. 여기서 사용을 종료하고 싶은 앱을 선택해서 작업 끝내기 하면 됩니다. 이 작업 관리자 창 자체는요, ESC나 창 조절 단추에서 X 눌러서 종료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7개의 탭이 있어요. 요 탭에서 하는 역할, 이거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탭 같은 경우에서 여기에 이제 실행 중인 앱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종료를 원하는 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선택하고 작업 끝내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능 탭에서는요, 사용 중인 그런 CPU의 이용률, 속도, 작동 시간, 메모리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앱 기록에서는요, 사용 중인 앱의 CPU 시간,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는요.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실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목록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탭에서는요, 현재 사용 중인 사용자의 이름, 연결 끊기, 이런 거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사용자를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정보 탭에서는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이름, 사용자 이름, CPU 이용률, 실제 메모리 사용,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서비스 탭에서는 서비스의 이름, 서비스 프로세스 아이디,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 탭마다의 기능을 물어보는, 잘 연결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한글 윈도우즈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